안녕하세요. 씨프렌즈 단장 제니예요. 오늘 영상은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지원 대상은 등본 및 건강보험료상 기준 적용으로 122,252 가구가 되고요. 가구원 수별차등 지원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해드려요.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 제니는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해야 우리 춘천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대상자인지 조회해 봐야겠죠? 조회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검색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조회하시면 돼요. 단 세대주 본인만 조회 가능하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확인 정보는 대상자 여부, 가구 원수, 신청 절차 확인하시면 되고요. 유일제 방식을 적용해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 신청 및 접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청 시기는 5월 11일 월요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카드사 방문 신청 및 자치단체 신청 상품권 선불카드는 5월 18일 월요일부터 가능해요. 신청권자는 세대주 원칙이고요.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고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요. 자, 이제 지급 수단별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용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에 신청을 하시는데 온라인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오프라인은 5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 춘천시 홈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코너 개설을 하는데 신청 방법은 춘천시 홈페이지 접속 후 코로나19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돼요. 오프라인은 5월 18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기부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미신청하시면 금액 전액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되고요. 기부 금액의 15%가 세액 공제가 돼요. 또 소식 하나, 찾아가는 신청 운영도 시행되는데요. 5월 18일부터 1인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이시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를 하시면 신청자에 한해 방문 접수 지급을 해드린다고 하니 걱정 없겠죠? 또 중요한 한 가지,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사용기한이 8월 31일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래요.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춘천시 지급결정팀에 접수하시면 가구 및 가구원 조정 신청도 가능하고 사후관리 정산 기준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급 원칙으로 하고 환수 대상은 행정착오나 오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환수 대상이 돼요. 영상을 보시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잘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